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박아림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해체됐던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 임원들이 다시 삼성전자 법무실로 복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의 불법 합병, 경영승계 재판의 본격 재개를 앞두고 사면 또는 가석방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옥중에서 만 53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7년 첫 구속 이후 두 번째 맞는 옥중 생일인데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삼성 불법 합병 경영승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해체된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을 이끌던 핵심 임원들이 다시 삼성전자 법무실로 복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인 미래전략실은 해체할 거죠?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식 선언합니다. 총수의 직속 참모조직으로 1959년 설립된 삼성 비서실을 모태로 하고 있는 미전실은 그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관계사 경영전략과 인사, 인수합병 등 주요 현안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이후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명칭은 바뀌었지만 권한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4년 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경유착 고리로 지목받으며 2017년 3월 1일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미전실 해체와 동시에 산하 법무팀 소속 법조인 출신 임원들의 줄퇴사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법무팀장이었던 성효루 사장과 김수목 부사장, 엄대현 부사장 등 법무팀 핵심 인사들이 동반 퇴사한 겁니다. 검사 출신인 김수목, 엄대현 부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수사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7년 2월 17일 이 부회장이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하자 미전실 해체와 함께 회사를 떠난 겁니다. 김수목, 엄대현 부사장은 하지만 퇴사 후에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며 막후에서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목, 엄대현 부사장이 1년을 터울을 두고 다시 삼성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지난달 공시된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입니다. 김수목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임원으로 공식 복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대현 부사장은 그보다 한 해 앞서 지난 2019년 공식 복귀했습니다. 특히 김수목 부사장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관장하는 삼성전자 법무실 송무팀장으로 복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외곽 지연에서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기 위한 복귀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김수목 부사장 복귀 시점이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가 결정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2개월여 앞두고 이뤄진 점, 코로나 확산과 법관 정기 인사 때문에 중단됐던 불법 합병, 경영승계 재판의 본격 재개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내부에서 쟁점을 챙길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삼성 소식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삼성과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위 외곽지원 방식으로 활동하다 복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목, 엄대현 부사장과 함께 미전실 법무팀 3인방으로 불리며 미전실 해체 후에도 자리를 지켰던 조준영 부사장이 이번 분기 보고서 임원 명단에서 빠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시된 분기 보고서에선 삼성전자 법무실 법무팀장으로 이름이 올라왔는데 김수목 부사장 복귀 직후 임원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검사 출신인 조준영 부사장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 뒤인 2011년 당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좌역으로 삼성에 입성한 뒤 굵직한 법률 현안들에 빠지지 않고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조준영 부사장이 맡고 있던 삼성전자 법무실 법무팀장은 지금은 판사 출신인 김경환 부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법조인 임원은 확인된 것만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임원과 법조인 대관을 교차 확인한 건데 법무실 사령탑인 부장판사 출신 김상균 사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두 기수가 빠릅니다. 올해 처음 임원진에 이름을 올린 1979년생 막내 박장용 상무대우까지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법조인 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의 법조인 임원이 4명 안팎이니까 KT의 5배가 넘는 매머드급 규모입니다. 특히 전무급 이상 임원들은 14명 전원이 법원과 검찰 출신 전관들입니다. 이 중 검사 출신이 8명이고 판사 출신은 6명,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지난 1월 삼성 준법 감시 조직 확대 조치 일환으로 법무실 산하에서 CEO 직속 기구로 재편된 준법 지원 조직 컴플라이언스 팀도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준법 지원 조직 인원은 모두 62명으로 집계됐는데 팀장은 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안덕호 부사장이 맡았습니다. 역시 미전실 출신인 안덕호 부사장은 반도체 부문 법무지원팀장을 지냈으며 2017년 당시 단 2명뿐인 40대 부사장으로 업계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진영을 꾸린 삼성전자 법무실과 준법지원조직이 당면한 제1과제는 국정농단 뇌물 파기 환송심에 이은 불법 합병 경영승세 재판입니다. 더불어 다음 달 28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또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수 있을지도 삼성 안팎에선 초미의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재판 개시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우리말로는 증거 개시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선 이미 활발히 시행 중인데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디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민사소송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한 박아름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디스커버리 제도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디스커버리는 그 네. 영미법 소송법상의 네. 제도로 그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를 그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증거 개시 제도라고도 네. 합니다. 네. 이에 따르면 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네. 그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해야 하는데 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 서류 그 제출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그 회사의 경우 소송 시작과 동시에 네.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그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네. 디스커버리 제도는 당사자가 사실과 정보를 그 충분히 보유하고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네.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네.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거대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네. 네. 이른바 정보 현재에 따른 그 정보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당 부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법원 배심원단의 결정에 그 구속력을 부여하는 대배심제 도입과 네. 또 민사재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전면 도입을 주창하고 있는 네. 대한변협 그 김광기 부협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기업이 패소할 만한 자료가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감추겠죠, 기업에. 그러니까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를 네네.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놔라 할 수 있는 거고. 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누가 발의한 건가요? 네, 검사 출신인 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늘자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일단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네. 그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그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은 네. 법안 제안 이유에서 네. 의료나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입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조 의원은 또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네.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 제출 명령, 증거 보전 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네.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네. 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조 의원은 이에 우리도 네. 그 미국의 증거 개시 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 절차 또 일본의 당사자 조회 제도 등을 참고해 네.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그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8절 그 증거보전 부분을 증거보전 및 소재기 전 증거조사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네. 증거조사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제375조부터 제377조까지는 네. 증거보전과 소재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 요건과 네. 관할법원 신청 방식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네. 안 제377조의 2 및 제378조에서 네. 법원의 변호사 선임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지정 증거 보전 신청의 요건으로 무과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증거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증거 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네. 또 증거 은닉과 변조나 그 조작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네. 안 제379조에서 법원이 네. 증거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제380조에선 소재기 전 증거 조사 절차에서도 네. 그 법원이 증거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 제381조는 네. 증거 보전 및 소재기 전 증거 조사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증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또 본안 전 증거 보전 및 증거 개시 기록은 네. 증거조사를 한 법원에 보관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네. 소장이 접수된 그 수소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 제382조는 네. 그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네. 그 증거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구체화하는 네. 그 협의 기일을 그 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증거 개시 결과를 정리하는 기일을 열어서 증거조사 결과 등을 정리해 조서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제383조는 증거보전 및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그 담당하는 법원이 네. 어느 단계에서라도 분쟁의 그 화해적 해결이 예상된다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인 소송 절차 간소화와 또 소송 비용 절감 구현을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아울러 증거보전 및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 비용과 관련해선 네. 향후 본안소송 판결 시에 그 소송 비용에 산입되도록 하고 네. 또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네. 상대방은 증거제 개시 절차에 그 응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조항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 유지 명령에 위반해서 네. 증거를 위조 또 변조,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선 네.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고 네. 그 밖에 위반 행위로 증가된 신청 비용 및 소송 비용의 일부나 네. 그 전부를 위반자가 부담하게 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취지와 기대 효과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 운영에서 과태료 정도 가지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 그 디스커버리 제도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변협 김광기 부협회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김광기 부협회장은 징벌적 사실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그 거부하면 상대방 스스로 잘못이나 그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네. 패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는 게 김광기 부협회장의 설명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 사람이 고의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는다. 네네.
이거는 바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백한 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징벌적 예. 사실 인정이라 그래야 될까? 아. 그러니까 징벌적인 사실 인정이라 그래야 될까? 이게 뭐 만일 기업이나 기관에서 뭐 요구하는 그런 자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없는 자료를 어떻게 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럴 경우엔 그 네. 디스커버리 제도 취지 자체가 네. 정보의 비대칭,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려는 것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자료가 없다고 하고 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려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그 없다는 것을 요구받은 쪽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하는 것이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을 그 요구한 쪽에서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김광기 변협 부협회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죠. 네. 뒤질 기회를 준다는 거지. 확인할 기회를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네, 네.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가진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네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상대방에게 준다. 네, 김광기 변호사는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그 변협의 디스커버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네. 그 이번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 제출에 대해서 미국식으로 네. 사법을 선진화하겠다는 그 하나의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뭐 디스커버리도 제도인만큼 결국 운영의 묘에 달렸다는 건데 일단 법안이 통과되나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자외선 차단을 위해 어떤 선크림을 구입해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법률방송은 지난달 일부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지수를 속였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PF 지수가 허위 기재된 선크림이 시중에 유통되는 원인으로 식약처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지수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 지난달 20일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SPF 지수 허위 기재 문제가 이제는 다 해소된 건지 점검해 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지수 허위 기재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1월 말 한 유명 화장품 전문 유튜버에 의해서였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좋다고 광고해서 믿고 샀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감을 느낀다는 비난과 성토가 쇄도했습니다. 파문은 결국 피해자 집단 신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PF 지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했고 허위로 표기했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식약처는 의혹이 제기된 선크림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지난달 20일 일부 업체들에 대해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신고가 접수된 회사는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선,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SPF 50 등 5개 회사 제품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휘게 릴리프선 모이스처라이저에 대해 판매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SPF 지수 조작 의혹 제기 이후 거의 반년 만에 이뤄진 식약처의 첫 행정 처분입니다. 처분 절차가 끝나면 행정 처분이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거든요. 식약처 관계자는 그러면서 추후에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판매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저희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도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 관련해서 식약처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성분조사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몇 개월씩 걸릴 일이냐는 지적입니다.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는 뭐 어찌 되었던 이것들이 그냥 시중에 계속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에코가 위반이 된 그런 제품들이. 네. 이번 사건 관련 또 다른 지적은 선크림 판매에 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선크림 판매 허가 경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선크림 제조사는 SPF 지수가 50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업계에선 어미 모자를 써서 모처방이라고 불리는 처방을 민간 임상기관에 보냅니다. 임상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제조사는 모처방과 그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에 보내고 식약처는 심사를 거쳐 판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식약처 판매 허가를 얻은 뒤 제조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애초 허가받은 성분이 아닌 값이 더 싼 다른 성분으로 선크림을 만들어 판매사나 브랜드사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랜드사에는 모처방이 아닌 변형된 성분이 들어간 이른바 자식 처방이 보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SPF 지수가 허위 기재된 선크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브랜드사도 식약처도 어느 쪽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단 겁니다. 식약처 역시 주성분의 총함량을 확인하고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조사의 양심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크림 판매나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는 신고를 접수를 했고, 신고 내용에 충실하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추후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일단 고민은 해보겠다는 정도로만 답변했습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일단 뭐 제가 고민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이게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그 수준으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선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도 이를 방지하거나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유명 브랜드사들은 자신들도 제조사에 당한 피해자라는 하소연만 하고 있고 식약처도 똑부러진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식약처는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고도 조치도 없습니다. 상호 간의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걸로 보입니다. 6개월간 피해를 본 것은 소비자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칭 타칭 화장품 전문 유튜버들이 선크림 SPF 지수 성분 분석과 확인을 하고 소비자들은 공인된 지수가 아닌 유명 유튜버의 검증 결과를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브랜드도 식약처도 못 믿겠다. 차라리 유튜버를 믿겠다는 건데 이런 불신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역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이자 미용으로 자리 잡은 타투. 그러나 여전히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음지에서 시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을 양지로 끌어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및 관리해야 한다며 이른바 타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등이 깊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류호정 의원은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타투업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소속이었다가 오늘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타투 합법화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입니다. 등이 거의 그대로 드러난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왼손은 허리에 얹고 오른손은 번쩍 치켜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등에는 여러 문양과 글씨의 타투들이 선명합니다.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소속 타투이스트와 함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겁니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주로 하는 문신사와 타투이스트는 전국적으로 35만 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때문에 이들의 타투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눈썹 문신이나 타투를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타투이스트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반영구가 불법이라는 거가 맞기는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다 양성화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만 자꾸 음성적으로 지하로 숨기 실제 이른바 레터링이라고 해서 특정한 글자나 문장을 이미지화해서 새기는 등 타투는 여러 하위 장르가 있을 정도로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트렌드화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그런 문화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타투가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인 현실과 법 조항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류호정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타투업 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 이후에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나 예술 목적의 타투를 불법화하다 보니 오히려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입니다. 우선 현재 타투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존재하지 않고요.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되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문신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서 문신 아무도 하지 마라라는. 법안은 먼저 제2조에서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넣는 행위를 타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어 타투이스트들의 면허 발급 요건과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면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지의 타투를 양지로 끌어올려 합법화,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타투업법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불법의 영역에 있던 타투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타투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건강권 또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타투이스트에 대해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영업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방지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 법안엔 심상정, 강은미, 배진교, 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과 함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당시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두루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 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7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불법 의료행위 딱지가 붙은 문신과 타투가 수십 년 불법 굴레를 벗어던지고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금지법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의 운영을 제한하는 입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마찬가지로 헌법 소원 중인 전문직역 플랫폼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로톡금지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왕성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왕 기자, 타다는 이거 승차 공유 플랫폼인데 타다금지법이 뭔가요?
네, 일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4조 2항 제1호 네. 등에 의하면 네.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네.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그리고 대여와 반납도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해당 조항에 타다 운영사인 소카와 VCNC는 사실상 네. 타다 이용을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으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등은 침해한다며 지난해 네.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게 국회에서 해당 조항이 만들어질 때도 시끌시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헌재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헌법 심판을 한 건 아니고 네. 여러 건인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네.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심판 대상 조항은 공정한 여객 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었습니다. 네. 심판 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고 네. 반면 청구인 회사들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네. 헌재의 판단입니다. 타다 측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헌재의 오늘 결정에 네. 소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네. 여객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VCNC 측은 지난해 3월 23일 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효되자 네.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시킨 상태인데 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서비스를 재개하려던 애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네. 반면 택시업계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네. 헌재 결정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 전문 직역들 플랫폼 논쟁이 뜨거운데 이번 헌재 결정이 이런 전문 직역 플랫폼 논란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그 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과 네. 세무사들과 일전을 준비하는 자비스앤 빌런스 등 주요 전문 직역 플랫폼 서비스들도 네.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네. 현재 변협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네.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소개와 알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네.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네. 최근에는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정까지 개정해서 네. 회원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네. 이에 로톡도 50여 명의 회원 변호사들과 함께 네. 변협의 광고 규정이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네. 이번 헌재 결정이 새로운 연결 플랫폼보다는 네. 기존 면허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어서 변협은 일단 한시름 났다는 분위기고 네. 반면 로톡은 네. 내심 기대했던 결정이 나오지 않아 네. 앞으로 진행될 헌법소원 심판에서 일정 부분 네.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건가요? 네, 헌재는 결정문에서 네.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네.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 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네.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헌재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변호사 직역 특성상 네. 변호사들은 광고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운송수단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 변호사들은 택시나 버스 등의 법률 사무에 관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면 로톡은 변호사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버스나 택시,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거의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비변호사인 로톡이 네. 광고에 있어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 변호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변협의 주장인데 네. 마침 헌재가 이번에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기 때문에 로톡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네. 타다 회사 직원이나 운전자들, 이용자들이 낸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가 네. 네. 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네.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부분도 로톡 입장에선 아픈 부분입니다. 네.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헌법 소원을 낼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네. 로톡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 쟁점과 논란이 있는데 네. 로톡이 낸 헌법 소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곳곳에서 뭐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음향기술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이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예능 프로그램 음향 담당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네. 그 무대 앞에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네. 관객들의 박수나 환호 등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음향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직업인데요. 네. 박모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네. 네. A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 음향 오퍼레이터로 네. 일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네. 박 씨는 주로 KBS의 예능 네.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의 웃음 박수 등 각종 방송 효과음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씨가 2019년 8월 일을 그만두자 네. A 회사 측은 박 씨는 자기 회사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네. 고용관계를 부인하면서 네.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네. 이에 박 씨는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성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9년 넘게 일했는데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박 씨 입장에서는 황당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박 씨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네. A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직원들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요. 네. 입사할 때도 A사 팀장과 사장이 먼저 면접을 본 다음 네. 구두로 채용 통보를 했고 네. 방송국 시스템이 테이프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재택근무가 허용되기 전까지 네. 주로 KBS 신관 지하 1층 또는 지상 5층 음향 작업실에서 근무했는데 네. 근무에 사용했던 장비들도 모두 네. A사 소유였습니다. 네. A사 직원들은 박 씨의 출퇴근 관리도 하면서 네. 병가나 외출을 승인하거나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뭐 어떤 점을 들어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 그 회사 측은 우선 네. 박 씨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네. PD가 제작한 영상물의 음향 효과를 넘는 작업에 대해서면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다시 말해 박 씨는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니라 네. 음향 효과 작업만 개별적으로 외주를 맡긴 것이고 그동안 월말에 지급해온 급여는 네. 용역 보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밖에 A사는 박 씨가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네. 박 씨가 음향 업무 외에 다른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었다는 점, 네. 박 씨 소득의 원청 징수세율이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3.3%였다는 점 등을 들어 네. 박 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에 적용하는 3.3% 세율을 원천 징수한 만큼 네. 박 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네. 개인 사업자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우선 공단은 퇴직금 네.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네. 종속적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A사가 박 씨의 근로 스케줄을 꼼꼼하게 관리하며 네. 세세하게 업무를 지시했던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한 개의 방송 프로그램마다 박 씨와 같은 음향 담당 직원이 네. 3명씩 배정됐는데 네. 시간별로 누가 어떤 영상을 작업할지 A사에 보고하고 배정을 받았고 네. 비는 시간에도 항시 대기하며 별도의 업무 지시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도 받아 제출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A사가 박 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유급 휴가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네. 재직 증명서와 퇴직 증명서도 발급했던 사실을 강조하며 네. 박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담당 재판부인 춘천지법은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율을 3.3%로 정한 것은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박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회사 네.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에 전체적인 근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네. 박 씨는 A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A사는 퇴직금 3,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해 박 씨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뭐 해당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소송을 대리한 공단의 박성태 변호사는 네. 특수한 근로 형태를 갖춘 방송 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이 모두 등장했다며 네. 방송 기술 발달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예능 프로그램처럼 네. 업무 스케줄이 유동적인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외주 방송 제작사의 용역 계약 주장을 모두 부인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방송 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법률 방송은 차세대 법조계를 이끌어갈 청년 변호사 두 명을 만나봤는데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책 유튜버브에 발간한 신상진 변호사와 대학 시절 토론계를 제패하고 지금은 법조계의 승소왕으로 거듭난 법무법인 정진의 황기빈 변호사입니다. 두 청년 변호사와의 인터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생활 폭로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배우 한예슬이 안전한 침묵보다는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튜브를 둘러싼 이런 법적 다툼이나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책과 사람들, 오늘은 유튜법이라는 유튜브 법률 입문서를 출간한 신상진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유튜브 시대, 그러나 그 빈만큼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자극적인 표현, 악플 전쟁 등 그림자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사내 변호사로 7년째 재직 중인 신상진 변호사가 유튜브와 법의 합성어인 유튜버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1인 미디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력을 받거나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된 쟁점을 가지고 제가 좀 쉽게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됐고. 책은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라고 소제목을 갖고 있는데 머릿말에서 신상진 변호사는 저는 기라성 같은 경력의 변호사도 귀감이 될 정의로운 변호사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 가까운 곳에서 그 고민과 노고를 보아왔고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도 비난의 화살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게 신 변호사의 담백 솔직한 출간의 변입니다. 뭔가 유튜브 자체도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유튜버들의 어떤 말이나 아니면은 뭐 자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분들을 위한 쉬운 안내서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책은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이렇게 4개의 장, 114개의 사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법이 있는지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는 없도록,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도록 하자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유튜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뒷광고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잘 알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광고 사실을 전혀 모르게 숨기는 유튜버도 있지만 단지 이제 잘 안 드러내고 이 정도면은 뭐 단순히 이제 정보를 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잘 안 드러나게 뭐 방송을 하는 것 정도로 문제가 있을까 조금 과장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이런 뒷광고는 해당 채널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 저하 그리고 구독자 수 감소 결국은 채널 폐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신상진 변호사는 경고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런 뒷광고 자체가 채널 뭐 구독자 수나 아니면 조회수를 그러니까 신뢰도랑 영향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조심. 최근 또 유튜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자극적 표현이나 악의적 비방, 허위 폭로, 그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콘텐츠 자체가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 치중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생활에 관한 폭로성 내용은 그 자체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바로 허위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거짐을 감안해도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넘쳐난다는 것이 신상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에 해당을 하게 돼서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이른바 비방 장사를 통해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얄팍한 장사 속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민영사 절차 자체가 밟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 자체가 알려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지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실무에서 수사나 처벌이 쉽지 않고 유죄가 나더라도 처벌이 벌금 얼마 정도로 미약한 점도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와 비방, 악플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입니다. 제가 뭔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게 폭로의 진원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익명으로 그냥 뭐 댓글을 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일단 처벌을 하거나 이제 민사상 이제 청구를 할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뭔가 적절한 내용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유튜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법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교환하게 되고 누구나 쉽게 방송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얻는 공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기술의 발달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신장,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처벌해야 하는지 등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는 것이 신상진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결국에는 이 매체의 발전 상황을 따라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규제 자체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선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과도기에는 있는 것. 최근 이외에도 초상권이나 저작권, 콘텐츠 제작 계약서 작성 방법, 상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막나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비치면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방송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고 이 동의서 같은 문서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받지 못하시면 그냥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를 녹화하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수학의 정석처럼 유튜브 제작자나 이용자들을 위한 유튜브의 정석을 표방하고 있는 책 유튜브업 신상진 변호사는 유튜브업을 통해 유튜브의 빛은 살리고 그림자는 지우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입문서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 자체를 좀 그러니까 법이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접하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게 좀 구성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안내서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봐주시면 책을 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대학 재학 당시 각종 토론대회를 휩쓴 토론왕에서 재판 승소왕을 꿈꾸는 법무법인 정진 황기빈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즌제로 방영되며 나름 장안의 화제가 됐던 TVN 대학 토론 배틀입니다. 2011년 방영된 TVN 대학 토론 배틀 시즌2에서 우승한 당시 연세대 토론팀 YDT 소속 황귀빈 변호사. 쟁쟁한 경쟁자들을 촌철살인의 논리와 말솜씨로 제압,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자신은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때 얻은 별명이 토론 헌터. 가수 타블로를 닮았다고 해서 연세대 타블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방송으로도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저희 팀이 우승하고 제가 MVP를 이제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뭐 대회에 나가거나 했을 때 뭐 알아봐 주시고 해서 2013년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선관위 창설 50주년 기념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황기빈 변호사는 학창시절 주요 대학 토론대회를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 시절을 황기빈 변호사는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꽤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팀 하면서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견해를 정립하고 대립되는 입장에서 치열하게 논박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비결이 뭘까?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원론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 잘 듣고 경청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비결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 상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역지사지에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입장에서도 토론을 같이 준비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한쪽 입장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사안을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뭐 쟁점을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깊게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논박하고 논박당하고 재논박하고 토론이 주는 짜릿함은 자연스레 로스쿨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안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고 내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게 유사점이 많은 것 같고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 6회, 올해 변호사 5년 차인 황규빈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두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부동산 매매 거래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사업의 양수도 그리고 뭐 구조화 금융이라고 하는 우리 부동산 금융 자금 조달 파이낸싱, 뭐 부동산 신탁 업무 뭐 이런 관련 업무들을 조금 폭넓게 자문과 성무를 같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묻자 여느 소송과 달리 문서가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부동산 중에 똑같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기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점이 뭐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문서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답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튀고 번질지 모르는 토론처럼 부동산 송무도 그런 역동성이 있고 그런 점들이 승부욕을 자극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아무래도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인들이 하나의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부동산 분야는 특히 그런데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저는. 기억에 남는 재판을 얘기해달라고 하자 6천억 원짜리 부동산 부실 채권 관련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실 채권 매각 실무라든지 매매 계약의 거래 관행, 그리고 뭐 신탁을 이용한 개발 과정, 우선 수익권을 양수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부동산 전반적인 이해가 당시 황규빈 변호사가 작성한 60쪽짜리 항소 이유서는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회람되며 회자돼 본의 아니게 유명인이 됐을 만큼 치밀하고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초안을 수감된 동료들이랑 돌려봤는데 구치소 내에서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요즘에 변호를 해주냐라고 좀 소문이 나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기빈 변호사는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았던 여러 전제들과 불리한 증언들을 재판을 통해 객관적 사실로 하나하나 통박해 나갔습니다. 여러 전제 사실들은 저희가 그 객관적인 증거들로 반박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 말미에는 그 상피고인이 손을 덜덜 떨면서 신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자신의 증언을 번복을 하는 순간 이 사건은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이제 심증을 갖게 됐습니다. 승소 얘기를 하는 황기빈 변호사의 얼굴은 생기가 돌고 눈은 반짝반짝해졌고 본물 터진 듯 얘기를 이어갑니다. 외국 투자자께서 우리나라 리조트 개발 사업에 약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그 사안에서 민영사 조치를 저희가 대리해서 투자금을 보전하고 투자회사의 운영권을, 경영권을 확보한 사건도 저희가 기억에 남습니다. 토론도 재판도 상대방의 백기를 받아냈을 때 그 짜릿함은 황기빈 변호사를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냥 토론
토론 나가면 어쨌건 승패가 있잖아요. 소송도 그렇지만 이기는 거는 다 짜릿한 것 같아요. 소송도 승소했을 때 그 쾌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타고난 승부사처럼 보이지만 황기빈 변호사는 본인 표현에 의하면 타고났다기보다는 준비된 승부사입니다. 상대 전략과 전술까지 역지사지해서 토론대회에 임했던 학생 때처럼 변호사가 된 지금도 틈만 나면 동료들과 모의 재판을 해보며 재판 전략과 경우의 수를 점검합니다. 증인은 피고가 2020년 7월 15일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은 알고 있죠. 그것도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 그럼 이 돈이 은행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되고 2분 후에 증인명이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증인에게 갑제 11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책임감을 갖되 객관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 황기빈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하며 금과 옥조로 품고 있는 변호사의 덕목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의뢰인의 인신 구속이나 전재산이 걸린 일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균형감은 유지하되 최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가 올해 초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까지 맡아 안 그래도 바쁜데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것 같다고 짐짓 너스레를 떱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병원하기 어렵죠.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생업을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책임감을 갖고 일단. 괜히 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곧 사실은 하고 싶었다고 적당한 자기 자랑과 믿지 않은 욕심을 드러냅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